Ayo, 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 예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오늘은 정말 제가 최근에 엄청나게 팬이 된 이탈리안 래퍼 타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이게 발음이 원활한지는 모르겠는데 놈스크렌자레 이 곡입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농담하지마 라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가사를 해석을 했는데 웬일로 구글 번역이 이번에는 제대로 일을 한 것 같아요. 가사가 나는 정말 좋았어. 나는 파키의 가사를 보고 좀 놀란 거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직관적이에요.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의 가사에 다 함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빈민가에서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완전 오지의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첫 이제 이탈리안 랩 리액션을 시작할 때 이 아티스트들의 모습들을 보면 약간 커머셜적인 면모만 많이 이제 비춰졌고 보였었는데, 파키는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엄청난 성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패션이나 그의 뭐 음악적인 애티튜드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스트릿5가 강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뭔가 화려함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힙합 음악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양성을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진짜 자기가 살아왔던 길거리 이야기를 말하는, 마치 그 미국의 래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래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그의 음악을 정말 잘 듣고 있어요. 지난 2019년 트랙 오브 더 이어라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제 이탈리안 랩 음악 중에 제가 생각하는 트랙 오브 더 이어가 파키의 로지를 선택을 했거든요. 제가 실제로도 정말 많이 듣는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키의 놈스크렌자레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의 어떤 감정선이나 이런 것 때문인지 뮤비의 바이브가 좀 슬퍼요. 슬프기도 하고 그냥 좀 길거리의 삶을 좀 표현하려고 뮤직비디오에 많이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가 않겠죠. 가사 해석을 보니까 이 음악이 좀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떤 아티스트랑 비교하는 듯한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저는 가사를 보니까 애티튜드는 그냥 투팍 같다고 생각이 됐어요.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투팍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가사들, 굉장히 거침없는 자신의 메시지를 던지는 래퍼잖아요.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오우. 아, 뭔가 분노에 차가지고 이렇게 랩을 뱉어내는 씬은 랩 스킬도 좋긴 한데 감정선이 너무 느껴져서 너무 좋다라는 느낌을 넘어서 좀 전율이 오르네요. 그냥 저는 생각하기에 파키가 이 기세면 굉장히 나이도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탈리안 랩씬을 어떻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지만 그냥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탈리안 래퍼들의 음악과 비교했을 때 그는 아마 최고의 랩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울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는 마치 에미넴 같다.
저런 퍼포먼스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크레인에 매달려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는. 가사 해석을 하면서 느낀 거는 직설적이기도 했지만 꽤나 문구 중에는 이게 구글 번역이 제대로 해석을 해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은근히 좀 철학적인 표현들도 있어서 진짜 요즘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MC의 그런 어떤 자질? 약간 그런 게 보이는 래퍼인 것 같았어요. 뮤직비디오 같기도 한데 그 예술 영화 보는 느낌이다. 그의 어떤 감정 기복? 약간 그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되게 격하게 표현할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좀 뭔가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잠겨가는 나의 모습을 보는 느낌. 이 뮤직비디오는 뭔가 예술적이에요. 제가 뭐 예술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느낌바로는 와, 막 음악 좋다, 멋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고 뭔가 약간 많은 것들을 시사하게 하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파키의 논스크린지 아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진짜 좋아요. 사실 저도 바이브 자체가 옛날에는 되게 어두웠던 바이브들이 많았는데 최대한 음악도 좀 어두운 음악은 피하고 좀 밝은 텐션의 곡들을 들으려고 많이 했었는데 이 곡을 들으니까 물론 분위기는 밝지가 않죠. 그런데 그가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고군분투하며 여기까지 올라왔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가사를 해석을 한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두운 바이브 속에서도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바이브도 느껴지게 하는 약간 그런 음악이자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아티스트가 이탈리안 랩씬에 등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다른 이탈리안 래퍼들과는 정말 많이 다르네요. 그냥 음악적인 분위기, 랩 스타일, 바이브 자체가 달라서 정말 저한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